안녕하세요. 클럽웨이트 고육지원팀입니다. 클럽웨이트 첫 번째 교육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클럽웨이트 시작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럽웨이트로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클럽웨이트 접속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럽웨이트 홈페이지에서 이동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클럽웨이트 메인 화면 URL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클럽웨이트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에 미리 구글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클럽웨이트 메인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간편하게 URL을 document.clubate.com URL을 직접 입력을 하셔서 메인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바로 클럽웨이트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프로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프로필 업데이트는 오른쪽 상단에 자기 계정을 마우스를 올리면 프로필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프로필을 여기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직급, 부서, 그리고 연락처. 연락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언어를 선택하시고요.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총네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설정을 하시고 UI는 기본과 클래식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UI는 기본 버전입니다. 국가를 선택하시고 날짜 형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리포트 메일 수신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보시기를 하시면 일주일에 밑에 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일주일에 한번 클럽웨이트로 결제 상신 또는 수신한 요약 내역을 메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 이미지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명 이미지는 PNG 또는 JPEG 형식을 지원하고요. 올리시면은 서명 이미지의 크기는 자동으로 맞춤 조정이 됩니다. 다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프로필 저장 및 동의를 통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사용자 입장에서 클럽웨이트 시작하기 동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